자, 우리가 지금 온 곳이 대만의 어시장. 여기 타이중에 오치 유익강이라고.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유익강은 많이 가봤는데 지금 타이중에 있는 유익강은 진짜 처음이지 않습니까? 오, 게다가 찡찡 완전 처음이야. 대만 어시장이. 아, 뭐 다른 어시장도 안 가봤어? 한국에서만 가봤어? 그러니까 얘가 해산물 먹는 킬러야. 오. 사실 우리 둘은 해산물보단 고기 60파지. 60파인데 얘가 해산물 킬러서 내가 좀 맛있는 거 사주는 걸로. 아, 어쩐지.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야시장 갔을 때 오징어 구이를 많이 먹더라고. 여기가 어시장? 여기가 어시장인데 관광 어시장이래. 그래서 약간 로컬보다는 딱 봐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우리가 저번에 갔었던 그 동강 유강보다는 훨씬 더 뭐 시원해, 선선해. 너무 좋은데? 아주 좋아요. 한국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저거는 뭐예요? 저거 사탕처럼 생긴 거. 아, 이 사탕? 사탕은 사탕이겠죠? 우리는 라파 질문해 주신 당고 맛? 위? 위로? 위로? 네? 여기서 어시장인데 사탕을 파는 것 자체가. 아니, 애기들이 엄마 사탕 사줘 이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아이스크림이야 바로. 지포 맛 아니야? 그래, 지포네. 근데 또, 이렇게 판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방구, 옛날에 우리가 문방구에 갔을 때 100원짜리 지포 같은 그런 느낌? 100원짜리 드려보셨어요 혹시? 아, 나이대, 세대 차. 나 이렇게 처음 봐서 당연히 사탕인 줄. 맛있다. 맛있어. 맛없. 이게 화이니인데 왜 있다? 아, 노인, 노인네. 노인은 아니고 부다운 노인. 아, 괜찮은데?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 그것도 팔아. 아, 로우송 그런 것도 위송, 파네. 위송. 거의 치마. 오, 세. 이게 뭐예요? 로우송이라고 혹시 아니? 이건 위송. 이건 유송이라고. 이게 밥이랑 하면은 밥이랑 먹으면 대박이야. 약간 톱밥 먹는. 뭐라고? 톱밥이라고요? 톱밥? 말지 않아? 너 뭐야? 살아있어. 우와, 뭐야? 어머. 와, 엄청 오랜만에 본다. 아, 못 보겠다. 난 거의 치마. 아니 이거 왜 먹어? 이쪽은 찐 시장이다. 어시장. 와. 아, 대만이 굴이 맛있잖아. 이거 봐, 엄청 동동하잖아. 와. 이거 냄새 자체가 대박인데? 냄새 나? 안 났는데? 와.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습하지 않다. 다른 유강보다는 습하지가 않아서 좀. 너무 깨끗해 여기. 여기 깨끗해. 너무 편한데? 조명하게? 우와. 와, 야, 대박. 야, 눈. 왜 이렇게 커? 엄청 큰데? 이거 무슨 생선이야? 주인 아저씨가 없는데? 짠스마위. 스바니. 아, 스바니. 이거 대만에서 양식 엄청 많이 하신단 말이야? 이거 진짜 맛있어. 좀 징그러워. 뭔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징그럽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오. 엄청 커.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것 같은데. 뜨거워, 오더마? 와, 스스마위. 야. 거의 뭐, 거의. 뭐. 아니야. 와. 와, 칸치라 엄청. 뭐해, 야오른? 들어봐. 아, 왜 들어? 아, 들어봐. 가위바위보 하자, 진짜. 가위바위보 진짜 한번 들어봐.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찐찐. 우와, 이렇게 만들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미안해. 내가 여기 와서 왜 얘를 들고 있는 거야? 땀 날라. 자, 떵이죠.
그 속이 이제 미끄럽잖아. 이제 손이 점점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는 거. 와, 힘들어. 오, 나 그. 우와. 가위바위보 이겼어, 다행이다. 와, 진짜 우리. 그 오징어 좀 살까? 오징어, 맞지. 그 오징어 진짜 많다. 나 오징어 종류 진짜 많아. 너가 골라, 너 오징어 킬러니까. 나 큰 거. 아니죠, 이거? 여기, 저기요. 여기서 이제 네. 차이가, 그, 극명한 차이가 나네요. 흥정을 해야죠. 아. 예. 저거 좀 뭐만 해? 제가 이제 우바이. 우바이 얼리. 우바이? 우바이, 양보. 우바이. 아니야. 어머저 쥐에선. 어머저 쥐에선. 사장님이 안 듣고 계시네. 역시 사장님이 고수야. 아, 이분이 정말 이거 흥정을 모르시네. 말하는 척 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갈 거 아닙니까? 봐봐. 아프시네. 아니야. 지금 눈치 보고 있어. 어, 근데 저런 개. 뭐죠? 저거 개? 어. 개도 먹고 싶어? 개? 라반, 질문一下, 저시 도샤오 첸? 이지시 350, 산지 1000. 오, 이지 350. 这是怎么 吃的, 猪? 牛肉猪. 很多肉吗里面啊里面是有蛋啊有蛋 이게 좀만 보고 오징어 있으면 한번 이제 가격 흥정해보고 아까 그 오징어인가? 뭔가 고기가 오징어 많다니까 어? 오징어 아까 봤던 그 오징어 아니야? 되게 큰가? 아 런스 요거 런스 이양 이양? 아까 말한 거 라반 저거 량지에서 도착 쟨? 량지 500 마스드 이양 어떤 데 스파유 양가 스파유 봐봐. 그냥 5,500원. 5,500원. 싼가 5,500원. 야, 라반 번짜냐? 어, 그런데 피하기 저렴한 게 저렴해. 라반 고란 이슈 까오소. 까오쇼? 까오소. 5,500원. 쎄. 하나만 했는데? 오징어 파티는 아니 근데 하나에 500이라 했는데 여기 세 개에 500이야 그러니까 그래 아니 원래 두 개에 500원 정도 하는데 아. 우리가 또 이제 어? 귀엽잖아 애기고 맡아가지고 아니면은 이 오징어만 사고 끝낼 거야? 아니 그거 개 산대 개 개? 어 여기 있다 어 개 스파이? 스파이 오 저거 없어 요단 더 끊이지 않아 三组一千给你哦哦这里比较大啊你阿卡球可以选大的吗可以啊你看两个哦选大的大的我选大的三个是1000块哎选你选我觉得这个比较大哦哇这是역시강릉사람야보세요보시죠일단은가격을흥정합니다예我们买单거같 우리 호객이 나온 거 아니야? 오, 굴. 우와. 这是怎么吃的? 可以生吃吗?还是? 这个是试看给你看一下啊试看那我们一斤可以多一点多两点没关系不要多一点多送一点啊好酷哦这个조개 이것도 살까 조개 아 그래 조개 조금 맛있지 라반 저거야 마이 이斤对因为你 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야小姐, 等我一下 老板, 저기, 我们先讲一下 我们从这边买了 有那个老板推荐的 听说这里是又新鲜又便宜又火 又火 对啊 又火 哇! 可以抓哦哇很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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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很
아빠 아이니 아이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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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원주 사람. 역시 사람을 잘 속일 수 있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사고 산인씨라고 여기 식당에서 해주신대.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샀었구나. 응. 여기 부탁하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거 볶아주세요, 이런 거 썰어주세요, 이건 생으로 먹을 거예요. 아, 마치 한국에 있는 회센터 같은 느낌이네. 여기가 진짜 한국이랑 좀 비슷해. 아, 여기서 먹을까 우리? 여기서? 괜찮은데? 와, 외국인도 있어요. 와, 이것 봐. 特别想要吃的方式吗？还是说以我们推荐的为准？龙虾、羊肉、生吃，活的可以做生吃，没有关系。好的，我帮你看一下哦。拉萨黑呀？拉萨黑라고？ 잠깐 밥 먹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이번 영상을 지원해 주신 히톡티스 레드바이오틱스. 여기서 지원해 주셨단 말이야. 진짜 한국인 특이 뭐야? 영양제 먹고 막 유산균 먹고 몸매 관리 진짜 엄청 많이 하잖아. 이게 진짜 작고 이러니까 들고 다니는 게 엄청 편하더라고. 한 통에 30개 들어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작아가지고 약간 미니백에 들고 다니기 편하고, 그리고 요즘 이게 일본이나 한국에서 엄청 유행이래. 그래서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크랜베리? 약간 크랜베리 맛 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이종 특허 균주 때문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하는 걸 억제해준대. 이게 진짜 이게 중점이야. 그래서 체지방 감소도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신기했던 게 프로바이오틱스 안정화를 돕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산균 생장에 도움을 줘가지고 나는 이거 먹고 진짜로 배변 활동이 좋아졌어. 잘 써. 요즘에 한국에서 이게 약간 유행이야. 약간 이게 고함량 비타민이면서 몸 관리도 도와주는 모로 실루엣 오렌지. 모로 오렌지가 들어왔네? 모로 오렌지는 정말로 진짜로 좋은 과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안에 안토시아닌이라고 있어가지고 항산화랑 항노화에 도움을 줘서 몸매 관리에도. 나 20대로 청춘으로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야. 맛도 완전 새콤달콤해서 약간 음료수 느낌.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영상 광고뿐만 아니라 특별한 혜택까지 주셨거든? 15% 할인 쿠폰이랑 3+1 혜택까지 주셔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왔습니다. 이거 오요요요 카메라. 제일 기대했던 게 나는 이거 세 개. 굴이랑 게랑 이게 생. 나 생은 처음 먹어봐. 저도 내 인생 30몇 년 인생 처음으로 먹어보는. 우와, 이걸 어떻게 먹어? 우와. 맛있을까? 네. 완전. 너무 행복해하는데? 이렇게 생겼어. 맛이 뭐야, 이 얼음이잖아. 약간 햇빨이 같은데? 야! 이거 비싼 건데. 아니, 이거 약간 엄청 탱글, 그냥 결이 살아있는 새우 같지 않아? 오, 그래? 결이 진짜 이렇게 살아있어. 되게 꼬들꼬들하다. 근데 그냥 엄청 비싼 새우인데?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랍스타스는 아닌 것 같아. 먹어봐. 그렇게 근데 맛이 막 특별히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냥 식감이 되게 띵띵. 근데 나는 기대되는 게 이게 머리도 탕 해주신다 해가지고. 아, 조금이나 해주신대? 응. 굴? 아, 굴이죠, 굴. 아, 대박 굴 진짜. 대박이야. 오? 같이 마셔봐. 마셔봐, 이거. 같이 마시는 거야? 원래 맛있는 거 아니야? 맛있다. 되게 진해. 비린 맛 진짜 하나도 없대. 최고. 여기에 바다 향이 한가득. 진짜. 와, 이거 대박인데? 단짠단짠해, 그리고. 완전. 와, 저거 뭐야? 우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서브웨이 아니야? 서브웨이? 삼민츠도 간주. 아니, 이거 비주얼 뭐야? 와. 아, 개가 두 개? 아, 한 개냐, 한 개.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우와. 왜 그 어려운 걸 골랐어? 이거 먹어. 살이 많네요. 토실토실하네. 오, 뭔가
언니가 동생 챙겨주는 저런 느낌. 뭔가 나 진짜 자기 혼자 먹고 있어. 아빠는 항상 혼자 먹잖아. 맛있다. 괜찮지? 이게 알이 되게 많다 했거든? 알을 꺼내가지고 볶은 건가 봐. 냄새가 너무 좋아. 그렇다고? 살이 완전 탱, 약간 딴딴해. 이게 알이 되게 많다 했는데? 우와 저거 뭐야? 생긴 거. 미쳤다. 이거 밥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무조건 밥 비벼 먹어야 돼. 볶음밥. 볶음밥 안 돼. 아 볶음밥 안 돼? 양한 발판. 발판 오기 전에 오징어 드셔보세요. 진짜. 오징어? 먹어 먹어. 와. 장난 아니야. 맛있다. 야 엄청 쫄깃해. 대만 오징어 종류가 많잖아. 이게 란스? 란스가 뭐야? 란스 오징어. 아 얘네 이름이 되게 많단 말이야. 오징어 종류가 막 여섯 가지 막 이렇게 돼. 뭔가 확실히 요리가 많다. 뭔가 한국은 그냥 약간 해물탕 아니면 회. 그냥 몰래 막 그냥 그 아니면 그냥 거야. 삶은 거. 이제 볶아주고 쪄주고 생으로 썰어주고 다 해줘. 원하는 대로. 그게 좋은 거 같아. 뭐야 이거? 비벼 먹으라고. 어, 내 거야? 날 챙겨주는 거야? 야, 그래도 우리 미래가 또 근데 많이 컸지? 이거 다 알인가 보다. 안에. 얘가 알이네. 이거 먹을래? 아 근데 알이 되게 고소하다. 와, 씨. 이거 우리가 산 거. 와, 크기 차이 봐봐. 이게 일반 러터. 그렇지, 그렇지. 이게 우리가 산 거. 와. 완전 진해 맛. 와, 얘는 굴보다 더 쫄깃쫄깃하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약간 바다 향을 안 좋아하는데 그런 약간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그렇지. 게다가 이거 생강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나는 오히려 맛은 굴이 더 맛있고 식감은 이 조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대박. 너무 탱탱하다. 완전 만족? 행복해. 대만 생활 행복해지는 순간. 아 나오시죠 나오시죠. 아 예. 아, 예. 셰셰님. 예 예. 부거지 부거지. 와 진짜 배불러. 아 맛있었습니다. 배, 위가 볼록 나와서 진짜. 맞아. 야 두 분은 되게 아주 그냥 멸종시키던데요 해산물을. 야, 원래 게를 진짜 좋아하는데 게 진짜 싹싹 먹었어. 게가 아. 와. 게가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셋 중에 바로 맞아. 게다가 내일 생일이라가지고. 그래, 생일 미리 생일 축하. 미리 생일 축하. 생일상 어땠어? 생일상이 생일상이었나? 생일상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생일 파티. 아니 진짜 많이 먹었어. 역시. 되게 많이 먹더라. 해물을 좋아한다 해산물을 좋아했는데 나는 그게 재밌더라. 거기서 사서 해주고 요리도 직접 그렇죠. 고르는 게 너무 재밌었어. 여기 진짜 추천할 만해. 그럼 가볼까? 자, 일로. 들어가요? 저 보세요, 빨리. 오더냐, 오더냐.